포맨실이죠. 포맨실. 여기가 남부 소방서 소속 포맨실 소방서가 보이네요. I had to get up early for work the next morning.
아침 페터스는 지하창고에서 시를 완성해 가는데 아내의 심각한 표정에 페터스는 긴장된 얼굴로 창고에서 올라오죠. 여보, 여보, 세 여. 아래 서머의 베터스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죠. Well, maybe I can do it this weekend. Promise. 이후 아내는 새로 생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And it's so fantastic that I think I really need to learn to play the guitar. 준이 수원에 왔습니다. 수원에. 아이고, 야 경찰차가 뭐 왔다 갔다 하냐? 수원입니다. 수원. 예. 아 수원이 아니고. 안사. 반갑습니다. 혼자 있는 소녀가 신경 쓰인 페터스. Do you mind if I sit down so your mom comes down? 정보 소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. 나요. 잠시 후 3분간 발지하겠습니다. 안돼 안돼 안돼. 좌회전입니다.
아이고, 친구 집이구만. 아이고, 릴렉스. 뭐 책상 다 세팅 다 끝났어? 이제 식탁? 그래, 설거지 하나 보네. 아니 뭐 설거지 청소 하나 보네. 아, 빨래 들어 가야 살이야? 기계. 아이고, 사모님 뭐 같이 계신가? 그렇구만. 아이고, 어떻게 저 노댐나무 카페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? 응? 카페야? 거기 뭐 바깥에 테이블 두 개 있잖아. 하나야? 안부전 아이쇼 안 사냐? 뭐 저기 누구지? 야, 여기서 대부도까지 가깝나 보다. 바로 옆이가 대부도인가 보다. 예전에 안산 쪽에 있었다고 했지. 공단 있잖아, 반월공단. 반월공단. 그렇구만. 아이고, 안부 전화 했지. 약 150m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아, 오늘은 서울에 있을 거야. 여러 가지 뭐 일이 많네.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명절 전이라. 우회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명절 제주도에서 택배로 받는 거래처들 있잖아. 택배 마감이라 전화가 많이 와. 그래서 지금은 뭐 거래를 한다기보다도 잠시 후 전화 온 그 택배 거래처들 있잖아. 제주도에서 거래하는데. 좌회전입니다. 그런 데를 좀 방문해서 명함 쓸 일이 딱 두 번 있지. 명절 전에 딱 두 번 명함을 좀 주고 오려고. 아,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.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. 큰길 우선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아이들 뭐 일교차가 커갖고. 아야,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일교차가 크긴 크더라. 낮에는 쭉 후덕지근하고 밤에는 뜨끈뜨끈하고 쌀쌀하고. 나는 그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그 이렇게 안방에 매트리스가 이렇게 두꺼운 게 600m 앞 신호 집사람이 이렇게 두꺼운 걸 좋아해갖고 매트리스인. 근데 나는 땅바닥이 좋거든. 그 딱딱한 거 있잖아. 막 그 딱딱한 거를 이렇게 딱딱한 데서 자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잖아. 이게 소파 저 매트리스 자면은 왠지 조금 좀 부득 저 이렇게 좀 거시기야. 딱딱한 데서 자면은 베개도 딱딱한 걸 좋아하거든. 오늘은 거실 바닥에 잤더니 얼어 죽는 줄 알았어. 와, 씨. 아침에는 동태대, 동태. 아이고. 아무튼. 명절 때 뭐 계속 교회 있겠네? 참목이도 내려오겠지, 명절 때? 아이고, 다들. 영익이야 뭐 수원에 있을 거고.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안부 전화 또 하겠습니다, 친구야. 먼저 끊어요. 코끼리 죽산. 고잔동입니다.